일단 소리가 수십만원대 사운드바랑 비슷하다라고 해요. 제가 수십만원짜리 써본 건 아닌데 어찌됐든 평가가 좀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용납 못할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저번에 TV들을 리뷰를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아쉬운 게 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운드, 그 소리 출력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운드바를 그때부터 계속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사운드바가 금액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막 저렴한 거는 몇만 원부터 막 비싼 거는 막 수백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한 수십만 원대에서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운드바의 성능을 제가 모르고 그냥 구입을 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몇십만 원이 그냥 붕 떠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운드바를 입문을 한번 해보자. 입문을 하게 되면 가성비 가장 괜찮은 제품, 그런 것들을 보통 찾게 돼가지고 제가 샤오미 사운드바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TV에서 일단 떼왔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한 이 정도가 되고 제 몸이랑 비교를 하면 이 정도, 요 정도, 팔이랑 비교하면 막 이 정도, 이 정도? 일단 소리가 수십만원대 사운드바랑 비슷하다라고 해요. 제가 수십만원짜리 써본 건 아닌데 어찌됐든 평가가 좀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용납 못할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제품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 자체는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엄청 심플하면서 제가 구입한 건 화이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블랙 계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화이트가 살짝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는 화이트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은 이런 식으로, 음향 같은 경우는 8개의 발성 비트? 그게 있어가지고 엄청 풍부하게 해준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느꼈을 때도 엄청 풍부했어요. 그리고 이쪽 뒤쪽 보시게 되면 벽걸이로 달 수 있도록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단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전원 스위치고, 여기 전원 케이블, 그 다음에 여기가 일반 억수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동그란 거는 뭐 일반 라인이나 SPDIF라 그래가지고 뭐 TV랑 연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해계망측하게 생긴 이쪽 단자, 이거는 옵티컬 단자라고 해가지고 광 케이블, 되게 두꺼운 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대부분 뭐 컴퓨터나 아니면 TV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위쪽을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음향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 각 상태를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블루투스 아이콘 있죠?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운드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음향 범위는 50Hz부터 25,000Hz까지 정말 바닥부터 높은 음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샤오미 사운드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스피커가 정말 여러 개 많이 있어요.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게 되면 2.5인치 베이스 스피커가 두 개 달려가지고 중저음을 맡아주고, 그 다음에 웅장한 저음을 재현해줄 수 있는 4개의 스피커가 또 추가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음 영역, 고음 영역만 담당하는 또 스피커가 있는데 명칭도 되게 복잡해요. 20단자 도명 고음 마이크로, 그게 두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고음에 깨지지 않는 그런 맑은 소리를 재생해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4.2가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세 설명에는 끊기지 않는 블루투스 소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지연이 있으니까 영상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루투스로 말이죠. 그래서 총 스피커가 한 8개 들어가 있고, 무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한 1.9kg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2kg가 살짝 안 되는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벽걸이로 단다라고 하시면 여기 이 거리를, 이만큼 거리 있죠? 이 거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416ml예요 그래서 벽에 달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가로 사이즈 같은 경우는 83cm예요 그러니까 TV랑 적절하게 어울리는지도 확인 후에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일단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게 구입하실 때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샤오미 사운드바 같은 경우는 뭐 가성비 괜찮겠지 그런 생각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샤오미 사운드바를 연결했을 때 어떤 느낌의 소리가 나는지 그걸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운드바 연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전원 케이블을 여기다 연결을 하고, 자, 그리고 제가 따로 구입한 광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동봉이 따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운드바를 구입을 하고 나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다, 좀 그런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을 수동으로 이렇게 켜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LED 불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옵티컬로 동작을 한다, 광케이블로 동작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V를 한번 켜봐야겠죠? 그래서 가로 83cm가 되는 사운드바를 설치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네, 영상 하나를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소리가 되게 괜찮죠? 저도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우퍼 달린 스피커, 막 그런 PC용 스피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결했을 때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제가 광케이블 말한 거 있잖아요, 이쪽에 광케이블? 광케이블로 연결했을 때 이런 사운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사운드바를 처음에 구입을 하면 선이 일반 라인으로 배송이 돼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게 되면 솔직히 소리가 그렇게 이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입을 한 뒤에 그 광케이블을 따로 구입을 해주셔야 된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그냥 로켓 배송으로 그냥 구입을 했어요. 뭐 금액대가 크게 나쁘지 않고 오딘스트 메탈 오디오 광케이블 골드? 네, 뭐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구입했는데 크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막 몇십만원대 사운드바를 구입을 하려고 했으나 약간 돈 아까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저처럼 샤오미 사운드바를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단점 말씀드린다 라고 했죠. 이게 무선으로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소리는 뭐냐?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직접 앞에 가가지고 눌러줘야 돼요. 그렇다고 뭐 TV 리모컨으로 조작이 되냐? 네, 완전 별개로 동작하기 때문에 막 TV 리모컨으로 볼륨 올린다, 그럼 사운드바에서 사운드바대로 소리가 나오고 TV에서 TV대로 소리가 나오고 막 두 개 중복되고 난리가 나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난 귀차니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리모컨이 있는 사운드바를 무조건 사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귀차니즘을 포기하고 소리 정도야 직접 뭐 누르지 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은 꽤 괜찮은, 꽤 만족스러운 구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운드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뭐 궁금한 부분들이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테스트해보고 뭐 답변을 달아드리던가, 아니면 좀 질문이 좀 많다 싶으면 그걸 모아서 컨텐츠로 빠르게 한번 그렇게 제작을 해보던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샤오미 사운드바 리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